수많은 철학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인 한일 같은 인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고난 가운데 태어나서 고난 가운데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은 한결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고뇌 가운데 살다가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는 나이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아니면 사업가나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나 아내이나 누구에게나 다 이 아픔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고통 가운데 우린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는데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버렸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그들 눈앞에서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갈라내시고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만 보면 출애굽기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그들은 환희와 감동과 기쁨 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런 생활을 가졌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오늘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환희와 기쁨과 감사, 춤을 추는 이런 삶 속에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사막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든 이 기쁨과 감사, 춤을 추던 이 모습은 사흘이 지났을 때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기쁨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마라라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내가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시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3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든지 사흘이 지나면 사그라져 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흘이 되었을 때에 수르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곳에서 그들은 갈증을 만나게 되었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라라는 이 문제 앞에 부딪혀버립니다. 마라는 괴로움, 쓰라린, 고통입니다. 이 물은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시큼은 검은 물입니다. 그리고 짜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독성이 있습니다. 갈증을 만난 시대입니다. 목마른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갈증은 누구이나 지금 다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3일 전에 춤을 추었던 웃음소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몇 개월 전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들려오던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삽시간에 전 세계를 서나미처럼 휩쓸어버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지금 괴로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마라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처방약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격리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이 믿음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있는 마라 앞에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합니다. 어떤 처방을 말씀하시는데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를 마라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이 던진다는 이 의미는 던지다 이 의미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샬라크입니다. 샬라크라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내어 던지다 버려버리다.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라의 선물을 만났으면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고치실 수가 있는데 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실까요? 한 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마라를 고치시는 그 능력은 한 나무를 통해서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를 고치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한결에서 치료하신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육신의 몸을 고쳐주시는 것이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치료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라파입니다. 라파. 라파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 속에는 함축적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라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성경 내용을 찾아보면 출애굽기 2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치하다, 완치되다. 예를 들면 사람이 병에 들었는데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것을 여기서 완치란 말이 라파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실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치셨더라, 고치셨더라 말씀입니다. 이미 고쳤다는 것입니다. 고치셨다는 이 말씀이 라파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육신의 질병을 고치셨다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그 문제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내용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말씀은 다음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래지향적인 말씀입니다. 미래형의 진행형 말씀입니다. 잠시 전에는 고치셨다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고치리라 말씀하는데 배역한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역이 무엇인가요? 변절자, 변질자, 배반자, 배신자,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은 자를 고치리라. 이 고치리라는 단어가 라파입니다. 단순한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이 치료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라에 던져지는 이 한 나무를 통해서 치료하신 하나님은 단순하게 육신의 병만 고치시는 라파의 하나님이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고치시며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완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라파가 또 어디에 단어가 기록됩니까?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되살리시다.
되살린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본래 상태로 전환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라파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라파의 하나님,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26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말을, 사람이 죽었는데 사망이라는 말을 라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 라파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한 군데를 더 소개합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죽은 자가 있습니다. 죽은 자. 이 죽은 자를 가리켜 라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한 나무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여러 나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한 나무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쓰지 않습니다. 한 나무를 가르치셨다는 것은 지명하시고 구별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나무를 마라에 던져라, 쓰라림, 고통, 괴로움. 오늘 만약에 살아온 성도 여러분, 마라를 만난 내 마음속에 이 쓰라림, 아픔, 고통이 있다면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내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한 나무가 내 마음속으로 던져진다면 마라는 변하여 생명수로 바꿔질 것입니다.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변하여 독이 변하여 생명수로 바꿔지는, 내 마음속에 괴로움은 사라지고 아픔도 사라지며 쓰라린 이 고통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오랫동안 묵혀있던, 오랫동안 계속해서 잠복되어 있던 내 마음의 상처는 순식간에 치유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 내용을 가르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예수님 당신에 관한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오늘 마라의 이 사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기록된,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한 나무, 하나님은 이 나무를 지명하셨던, 선택하시고 구별하셨던 이 나무가 아니면 마라가 고쳐질 수가 없는, 치유될 수 없는 이 한 나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사야 5장 7절은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며 예레미야 5장 14절은 역시 나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소경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소경이 눈을 뜨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을 가리켜 나무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사람을 나무로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습니까? 당신이 살아가시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은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 나무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나무 죽었습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당신의 백성 살리시려고. 이 나무는 뽑혀졌든지 살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몸은 온몸은 상처투성입니다. 오늘 이 한나무, 마라의 소문 앞에 던져지는 이 나무,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온몸에 살이 찢어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마라의 소문에 던져졌던 이 한나무는 하나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무는 찢어지고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언적인 이 사건은 약 1500년 후에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구원의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축복의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였습니까? 소망의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기쁨의 나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주님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시며 구원의 주님이시며 기쁨의 주님이시며 우리는 그분 앞에 박수로 환호합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썬물이 변하여 생명수로 바꿔지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 바로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가 가져가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무슨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이, 고통이 있습니까? 이 민족에게는 마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이 맺힌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온갖 상처 투성이로 역사는 그렇게 얼룩져 왔습니다. 내 인생 역사 돌아봤을 때 짧은 인생 살아왔지만 내 인생 발자취도 전부가 내딛는 그런마다 마라의 발자취였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내게 아직도 씻겨지지 않는, 아물지 않는 이 고통, 괴로움, 마라가 내게도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면 우리는 치료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 사실 앞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라의 사건이 시작될 때 사흘째 되던 날 사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흘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단순하게 그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아닙니다. 사흘째 되던 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라가 고쳐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오늘 이 사흘이라는 말은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사건 3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선포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전부 살려내십니다. 사흘째 백성들이 살아납니다. 마라의 썬물은 사흘째 날 한나무가 던져지면서 물은 생명수로 바꿔지고 모든 백성을 살려냅니다. 계속되는 사흘이라는 의미를 찾아보면 창세기 창세기 2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모리아산에 죽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하기를 창세기 22장 4절에 3일째 날 살아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복음적으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바로 이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째 날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수 니느웨 성에 하나님 말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무덤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잔치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날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는데 표적 사건이요 이적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 무덤 사건 3일 이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째 날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피, 포도주는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찬할 때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것은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는데 예수께서 피로 온 백성들에게 죄사함의 축복이 주어지고
잔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이 시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민족의 마라, 내게 찾아온 이 마라가 주여 오직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우리 민족에게 함께해 주시면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놀라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사라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강좌입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신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하신 사람이요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며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실 때 나의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제 마음에 주님은 와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나는 내 마음속에 늘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며 우리 주님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죄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성령이 나를 인치셨습니다.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성경 말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 있습니다. 이 부활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부활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러한 능력입니다.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지옥 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했습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에베소서 2장 성경의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다 했습니다. 우린 보통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요한복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라의 고통 속에서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대 가장 축복받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7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따라하십시오. 너 마음에 계시게 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마라의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5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 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에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늘 사랑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어느 곳이 가든지 불안한 이 시대에 담대한 우리의 성도가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축복, 십자가의 사랑, 이 아가페의 축복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따라하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붙드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니. 이 땅에 들려오는 소리들은 탁 사람을 비관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위로도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그리스도 말미암아 된 것인데 내가 오직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에서 오직 예수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축복을 그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해야지 사람을 보게 되면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깁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키시는 민족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